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게이머 강카스토리라고 합니다. 잠시만요. 이상한 거 봤는데? 아씨, 순간 남만돌의 아이템을 10,000원에 파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일본어를 못 읽어가지고 괜히 설렜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일본 서버의 남만도래는 어떻게 진행될까입니다. 제가 일본 서버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남만도래가 이루어지는 샌프란시스코 입항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. 대신에 보스턴의 풍경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있는 곳은 보스턴입니다. 한국 서버 남만도래랑 너무 다르죠?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캐릭터가 없어요.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. 적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지금 남만도래를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. 지금 밤 12시 30분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. 계정비를 내야 되는데 2020년 7월 27일 기준으로 계정비가 한 18,000원에서 19,000원 정도 될 거예요.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씩 계정비 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, 한 달에 한 번씩 계정비를 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계정 하나가 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다 클라이언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일본 서버의 경우에는 그 남만도래품, 이 남만도래품의 매각가가 너프가 안 된 걸로 알아요.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만 원씩 너프가 됐는데, 근데 좀 싸게 파는 데가 없네. 근데 2만 원대 파는 데가 있을 줄 알았어요. 왜냐면은 일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주소가 있잖아요. 일본 서버의 경우에는 그 발주서를 도구점에서 팝니다. 그 저렴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부가상점에 올라온 아이템이 좀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3만원에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본 서버 한국인 톡방이 따로 있어요. 거기서 들어온 소식인데, 대충 번역을 하자면은 남쪽 도센징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. 일본 서버 오면서 느낀 거는 저런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고, 그리고 전범기라고 있잖아요. 그거를 여기 일본 서버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놨더라고. 좀 그건 진짜 너무 불편했고,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제가 유저 해적 컨텐츠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, 여기 와서 좀 목표가 생긴 게 어떻게든 배를 좀 좋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토벌을 할 정도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배를 좀 좋은 거를 만들어 놔야겠다. 아마 좀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본 서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는 모르겠지만, 한국 서버에서도 하지 않았던 노적기 연성도 여기서 하고,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, 그런 돈 문양을 쓰는 사람을 유저 해적질을 해먹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, 일본 서버에서 외국인이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텐데,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있을 거고, 미국인도 있을 거고, 유럽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, 저렇게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